모든 스케줄의 첫 시작은 바로 메이크업숍. 도현이다. 졸립다. 존다. 오늘은 둘째 딸 도현이도 함께 방송 출연을 하는 날입니다. 현재 아이돌 그룹 파스텔걸스의 멤버로 활동 중인 도현이. 어린 시절부터 동생 다현이 못지않게 국악신동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화장하고 꾸며놓으니 나이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두 딸들. 아버지 눈엔 아직도 낯설어 눈이 떼어지질 않습니다. 바나나도 하나씩 먹어. 10시 40분까지 가야 되니까. 나 출발한다. 생방송 전 리허설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일정.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네. MR을 보니까는 못 보냈나 봐요. 아, 경사 났네, MR이요, 선생님? 네네. 아,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바뀌면서 노래방 기계를 사용을 해요. 네네네. 그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아, 노래방 기계로 한단다. 목을 위해서 조금 먹어. 외모에 한창 예민한 사춘기여서인지 아이들은 먹어라 먹어라 여러 번 잔소리를 해야 그나마 먹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혼장 그만뒀다는 소식이 있던데. 맞아?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인터넷에 떠 있던데. 나라도 내 딸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난 내가 매니저 하겠어. 생 영광이 더. 그런데 잠깐 대화를 나누는 사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니 방송국 한켠에 있는 샤워실이에요. 저기서 하지 왜 여기 있어요? 왜냐면 뭔가 여기가 좀 더 프라이빗하고. 야. 그래서 지금 이 이분들도 자만자고 너희들 그래서 그림 하나 담으려고 하는 그 정성에 그 너희들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의가 아니지. 빨리 와. 가자. 연습하고 나중에 최종해 머리나. 저쪽 방에 와서 한번 해봐. 평소엔 친구처럼 편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엄한 것도 김봉건.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내 사랑이로다 아메도 내 사랑아. 이거를 너도 둘이 하니까 역할극처럼 하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그렇게 하면 아마추어도 생 아마추어지. 예를 들면 이해춘향아 업고 놀자. 아이고 도련님이 부끄러워서요. 잔말 말고 업고 놀자 한 명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 예 진양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에이가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래야지 니는 그냥 바로. 바로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어린 시절 아이들이 김봉곤에게 판소리를 처음 배웠던 만큼 때때로 아버지가 아닌 스승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 언니. 아 그래. 오 왔구나. 우리 조카들이랑 저랑 내 딸 똑같아요. 반달이에요. 반달이에요. 청학동 호랑이 훈장님인 아버지 덕분에 예의 바르고 인사성 바른 아이들. 그 덕에 어딜 가나 칭찬받고 사랑받죠.